근데 이게 일어나 봐봐. 이게 이제 밥 먹고 나서는 또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근데 자기나 나나 이게 누가 더 균형 감각이 있는지 한번 해볼까? 균형하면 내가 별명이 어. 미국에서 윤균형이야? 밸런스 윤이라고 그랬어. 밸런스가 딱 맞는 거고. 나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평균대에 엄청 잘 섰거든. 그 기장이 짧기 때문에 누구 낮아서 그. 그러니까 키타 나도 봐봐. 큰 사람이 손해예요. 긴 사람이. 이게 지금 있잖아. 뼈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딱 이렇게 팔을 벌려가지고 이게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거래잖아. 응? 해. 내가 먼저 10초 먼저 했게 13고 들어와. 아 진짜. 자, 눈 감으면 달라진다니까. 들어. 자, 들어. 아, 근데 진짜 저거 잘 못 써 있겠더라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힘들어. 진짜로 강하네. 나도 지금 계속 할 수 있어 나 지금. 아 진짜? 오 진짜 밸런스 윤이에요. 저게 체중을 한 발로 지탱하니까 다른 다리로 해. 다른 근육이 강화되면서 뼈까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감각이 있네, 서방님은. 그러면 이거는 돼? 이걸 이렇게 뒤를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하나, 까치발 둘, 들기. 넷, 하나, 둘. 내릴 필요도 없어, 가만히. 나 그대로 이기고 이대로 갈 수 있어. 나가, 발레리나잖아. 이러고 다녀. 그러려고. 평상시에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허리 근육 운동할 때 이거 하잖아. 우리 저기 목장의 그 여주인님 보셔요. 그냥 이게 팔 어떻게 이렇게 팍 집었는데 이게 뼈가 그냥 부러져 버리잖아. 다행인 거는 이 골다공이 없어가지고 그냥 탁탁 부러져가지고 그거 한 3개월인가? 골다공 있으면 그냥 부서지는 거지. 그렇지. 부서지지.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